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윤혜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새로 이제 TBS 최지은 아나운서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인사 좀 박수 소리가 해주시죠. 네.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와! 반갑습니다. 저는 TBS에서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TBS 아나운서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시기 전에 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서 검색을 이제 구글링을 했는데 제일 처음 뜨는 영상이 강씨 모습을 하시는 영상이 강시 나왔어요. 영상. 네. 근데 이제 너무 에너지가 좋아서 오늘 만나 뵙기를 되게 기다렸습니다. 아, 네. 그 영상을 구글에다 전화해서 삭제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네, 싶은데 그게 통화가 참, 안 되네. 그러니까요. 통화가 어려워가지고 이미 삭제를 너무 못하고 많이 있어요. 퍼져서 아, 이제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 예. 같고요. 그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 상황이 되게 초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가 너무 잘 아, 맞다. 초현실적인 지금의 세태와 딱 맞는 이미지다. 강씨 이미지가 너무 좋았고요. 오늘 강씨 옷을 입고 올걸 그랬나 봐. 근데 실물이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예.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실물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왜 최장군이세요? 아, 그 저희 얼마 전에 그만두신 최일구 앵커님께서 제가 거기 고정 출연을 했는데 원래 스튜디오 문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 문을 한 손에 이렇게 열고 힘있게 들어오는 여자 아나운서는 너가 처음이다. 해서 장군 같은 그런 힘있는 모습에 이렇게 두꺼운 문 그거 그죠 얘기하시는 두꺼운 문. 그래서 너의 캐릭터는 최장군이다. 그래서 잘 맞는 것 솔직히 그 같아요. 문 몸으로 열잖아요, 보통. 보통 이렇게 몸으로 아, 그렇죠.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문한 손에 딱 열고 들어가니까 최장군이다라고 해서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네. 목소리도 너무 힘 있으시고요. 네. 오늘 다들 잘 저녁들을 부탁드립니다. 안 드시고 오셨나 봐요. 왜 이렇게 힘들어? 밖에 추위에 그렇죠. 떨다 다들 너무 왔고. 지금 언론의 네. 환경이 다들 너무 제가 촛불집회 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춥고 배고프고 제가 못올 때, 못올 때를 저희도 사실은 지금 춥고 배고픈데 알겠습니다. 이 분위기에 적응을 해서 제가 한 시간 동안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윤혜 씨가 상당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신다. 아, 춥고 힘들고 배고픈 이 현실 속에서 알겠습니다. 네. 아니, 작년에 무슨 상도 받으셨다고요? 아, 작년에요. 네. 제가 이달의 PD상 중에 작가분들한테 드리는 작가상을 받았어요. 아나운서시잖아요. 아나운서지만 제가 원고를 썼거든요. 솔선수범 아니면 아니 그건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관계로 그래서 상을 받으면서도 그 상을 SBS PD 협회장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주지만 이걸 슬퍼해야 할지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다. 현직 아나운서가 작가상을 받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작가들은 제작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랜만에 작가가 쓴 대본 받아보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죠. 행복하네요. 이렇게 칼라 인쇄된 네. 저희 회사 지금 이면지를 지금 A4 용지가 점점 닳아가고 있어서요. 저희는 마지막 웃을 수가 입세처럼 없는데. 저 A4 용지가 다 닳아지면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갑자기 눈물이 날려가지고 이 칼라 인쇄된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톤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언론 아싸는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아싸해야 되겠다. 네. 분위기가 왜 이러죠? 예, 다좀 소개 좀 해볼까요? 다 어떤 분이신지? 아네요. 국민의힘 아니죠? 아. 빨간 옷 입으신 네. 분부터. 6개월째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비대위를 해산하고 아하. 네, 언론노조 KBS 본부장 강성훈입니다. 와. 네, 저는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저는 최장군님 오셔서 너무 마음이 든든한 언론노조 TBS 지부의 송지연 지부장입니다. 이런 표정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을. 네. 아니 사실은 제가 좀 오늘 편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우리 TBS 송지현 지부장님이 여기에서 말수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분량을 편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내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따로 안 해도 되죠? 보통 안 합니다. 예. 제가 정준희 교수님 편 되게 잘 봤거든요. 네. 저도 잘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소개도 했으니까 큰티 브리핑이라고 있더라고요. 각 사의 그 동정이라고 하죠. 보통 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는 이제 제코가 석자라서 저희 소식은 굉장히 밝지만 다른 각사에는 어떤 눈물 젖은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눈물을 자아내는 소식들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MBC부터 가볼까요? 아, 정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고 진짜 눈물 나는 정말 피눈물 나는 뉴스인데 김장겸 네. 거의 MBC에서는 MBC를 망가뜨린 가장 1순위의 부역 언론인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2011년부터 이제 보도국의 기자 출신인데 보도국의 정치부장을 했고 2013년에는 보도국장 네. 2017년 2015년부터는 보도본부장 그리고 2017년에 사장 했는데 저희가 2017년 가을에 파업을 해서 김장겸 사장을 몰아낸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MBC에서 거의 승승장구를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말 승승장구를 했는데 네. 그 시기가 반대로 MBC가 무너지는 네. 그러니까 MBC 뉴스가 망가지고 거의 청와대 방송처럼 굴고 그랬던 것을 선두에서 지휘했던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의 비례 14번 그러니까. 으로 낙점이 돼서 14번이면은 좀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아마 19번까지 됐을 거예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근데 이번엔 14번이니까 뭐 그거보다 뭐 줄든 뭐 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곳에 배려를 해서 김장겸 전 사장을 지금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이 더 문제가 사실 사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유죄 판결을 받아서. 네. 그렇죠. 작년 12월에.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노조 탄압, 그다음 그 MBC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부당노동행위. 예, 네. 그런 것들이 다 유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법원 판단이 끝난 거를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고. 사면하고. 비례안전하고 해주고. 네. 아니 근데 그분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정치권에서 구미가 당길 만큼의.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청와대 방송을 했으니까. 그때의 정치색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방송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고 이 사람이 국회에 진출해서 MBC를 다시 한번 때려잡겠다라는 것을 그냥 공표한 셈이라고 보이고 정말 이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정부 여당이 한 칼로 테러한다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더 많은 뭐 중도적인 인사도 있고 좀 더 상식적인 인사들 기용할 수 있잖아요. 언론 전문가라고. 다음 이 사람을 지금 언론 전문가라고 해서 미디어 전문가라고 해서 김장겸을 비례 14번을 준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언론관을 확인할 수 있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장겸 사장이 이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이걸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는 제 그 개인적인 지인들이 네. MBC에 있을 때 파업에 동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장기간 파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그 힘든 상황을 저 지인으로서 지켜보면서 네. 얼마나 힘들게 이걸 사수해서 지켜냈는지 네. 아 이게 언론을 사수한다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한 가지 목도를 했고 두 번째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시험 기자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MBC의 조직 문화가 많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MBC가 예전에 MBC의 아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면 사실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 12월에 복귀하고 나서 몇 년을 고생해서 겨우 지금의 그렇죠. 상황을 다시 만들어 놓은 건데 김장겸 같은 사람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다시 MBC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이걸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11년 정치부장 할 때는 희대의 그 안철수 논문 관련 오보를 대선 앞두고 정치부장 시절에 그 정치부에서 했던 리포트고 2013년 14년 그때 보도국장 할 때는 세월호 유가족을 거의 약간 무슨 세력처럼 뭐 깡패처럼 약간 표현하고 세월을 유가족을 모욕하는 리포트들이 뉴스에 나가고 17년 보도본부장 할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감추기 위한 시도들을 했던 정말 MBC에서 대표적으로
적폐로 꼽히는 인사거든요. 그게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보도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MBC를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다시 복귀한다는 거죠. 그 김장겸 전 사장이 비례대표를 받는 거랑 MBC랑 무슨 상관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총선이 정말로 중요한 게 자 김장겸의 그 악행은 이제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악행은 알고 이 사람이 과거의 부역자 했던 이들도 다 만행은 드러나 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상임위가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방송사들이 다 아마 소관되는 상임위인데 여기서 이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입법활동을 해서 사실 뭐 저희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지만 MBC를 망가뜨릴 수 있는 입법화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되고 그게 총선에서 지금 현 집권 여당에 집권 여당이 뭐 과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했을 때는 이제는 입법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어떤 입법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MBC 민영화를 위한 시도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방송사법 방송... 올라가 있는 부분을 이제 저지를 하거나 이제 새롭게 KBS 같은 경우는 분리해버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지금 YTN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으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잘못을 제가 따져물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입법화가 된다는 것은 그렇죠. 약간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사 내부의 어떤 공정방송을 하기 위한 이제 노조의 견제장치들 이런 걸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도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죠. 비례대표가 이제 분야 전문가들로 채워지잖아요. 네. 일반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요구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방송이나 미디어 전문가로 들어갔겠죠. 두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 사람 이제 12번 조선일보 유영 기자. 이분도 이제 기자 생활 직후에 바로 이제 비례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조선일보 기자와 이제 친정부 부역자 MBC 대표가 나왔다는 거는 이 이제 전문가들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명확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여당의 목소리 이외의 미디어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억압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선전포고용 리스트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전문가의 어떤 리스트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건 많이 알려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딱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그 김장겸과 이제 다른 뉴스인데 이제 방심위가 MBC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 신앙님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한 건에 대해서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 피디수첩에 1,500만 원 과징금을 내렸는데 법원에서 이거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줬어요. 근데 이제 이걸 방통위에 결정을 하면 이제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방송 앞에. 그러니까 고지를 이제 본안 소송 그렇죠. 결과 나오기 전까지 밀어주는 결정을 한 건데 법원은 그렇게 해서 집행을 정지시키고 있는데 또 어저께는 이제 방통심의위에서 그 자신들 인용보 그 과징금 내린 것에 대해서 MBC가 이런 과징을 맞았다라고 하면서 MBC 이제 입장을 보도 같이 해서 이제 양쪽의 입장을 전한 건데 그걸 또 이제 자사 보도라고 해서 유례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또 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방심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내려서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그걸 보도하면서 어떤 이거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도한 거를 또 그 심의에서 또 중징계 해갖고 주의를 내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또 벌어집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교수님? 아, 지금 이런 이게... 방심위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자사가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또 다시 방심위가 제재를 내렸다는 건 이중 제재의 성격. 이중 제재고 자기들이 사실 제척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일임 방심위원장 자기가 참여해서 징계를 내리고 이 징계에서 비판적인 뉴스를 전했다고 해서 또 자기가 참여해서 징계를 그러니까요. 그럼 계속 무한 반복. 그 무한 반복 그러니까 이게 딱 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입장을 내면 거기에서 또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심의위원 중에 유일한 이제 야권 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계속 이제 발언을 요청하면은 류유림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안 준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런 정상적인 어떤 문제 제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계속 뭐 말이 안 되는 결정들이 나오고 이건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시는 건데 MBC에서. 아니 그 불안하지 않고 해야죠 계속. 네. 얼마나 쌓이나 뭐 점수가. 근데 약간 재판장님이 MBC만 편애하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편파라고 해도 이거는 내가 손을 얹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네네. 아, YTN도 집행정지 나왔어요. 네, 집행정지 김만배 보도 관련해서 집행정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공정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MBC의 브리핑 네. 들어봤고 KBS는 지금 노조 집행부를 새로 뽑았습니까? 예. 와,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오해할까 봐 표정이 편안하시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비상 상황인데 네. 아.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이제 제 임기가 저희 집행부가 사실 지난 연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예, 워낙 이런 지금 급박한 엄중한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상 비대위 체제를 유지를 했는데 새롭게 이제 선거를 최근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상현 이제 당선인이죠. 그리고 또 조혜진 우리 또 PD입니다. 네. 이 그 수석 부본부장 두 분이 이제 큰 결심을 해주셔서 이제 새 집행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비대위 해산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아마 훨씬 더 가열차게 또 투쟁력 높게 이 상황들을 또 헤쳐나가는 싸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역대 최다, 저희가 이제 여덟 번째 집행부가 탄생한 거거든요. 역대 최다 득표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조합원들이 내부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이제 기대가 크고, 어찌됐건 한 우산 안에서 지금의 낙하산 사장에 대해서도 이게 잘 싸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아마 4월 방송부터는 새 그 당선인께서 네. 이제 출연을 하시지 않을까. 네. 예, 저는 이제 현업으로 돌아가고. 드디어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강성 본부장님 네. 5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시는 5년 거죠? 5년 3개월을 하고.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음 회차까지 나와요. 다음 회차까지. 네. 어쨌든. 눈물의 마지막 방송.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네, 이야기를 좀 더 네, 나눈 걸로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KBS에 들어오면서 그 노조의 슬로건을 아주 결이 다른 슬로건을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입구에 그런 슬로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소수노조. 그렇죠. 네, 네, 네. 예, 소수노조에서 뭘 보셨죠? 그 입구에 문에 소수노조가 붙인 것 같던데 편파적인 방송 그만해라 그런 슬로건을 봤어요. 근데 그 노조는 소수노조인 거죠? KBS 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노조는? 입구에 있는 게 소수노조의 슬로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KBS를 정상화시키겠다 라고 그렇죠. 하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렇죠. 과거의 방송이 편파적이었다. 사실 지금 그 KBS에 여러 노조가 있는데 그 소수노조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입장을 전혀 뭐 내고 있지 않고 그 오히려 이제 저희 노조에서만 지금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아마 보셨다는 거는 아마 그 노조가 전 사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안 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붙여놨던 거. 그러면서 저희 노조를 오히려 더 되게 편향된 집단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여서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TBS 우리 송지현 지부장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아까 최지은 아나운서와 이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이제 제가 이제 지부장이고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실로 다가왔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새로운 경영 전략 본부장이 18일 날 내부망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근데 그 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희박하다, 희망 희박하다, 희박하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최악에 대비하라. 배에서 내릴 사람들은 지금 내리는 것도 선택지다. 예. 네. 그리고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 엄중한 상황이다. 예. 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아 진짜 엄중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저희 TBS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경영진은 늘 불투명하게 상황들을 대처했는데 지금 강원국 본부장은 그나마 이 상황을 정직하게 알려준 것만으로도 좀 사람들한테 안심을 주는 네. 근데 뭔가 TBS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했나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경영진들이.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최지은 아나운서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사실 아나운서들이 되게 힘들다는 거를 제가 얼마 전 한겨레 인터뷰 같이 있었을 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은 최전방에서
이걸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이 맞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숨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최전방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님의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다 현직에서 뭐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계시고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마이크 앞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매일 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일정 정도 텐션이라고 얘기하죠. 소위 그 텐션을 유지해줘야 하는 방송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은 소위 거지 같지만 매일같이 그 기분 좋은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 고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는 현타를 직접 맞아가면서 집에 돌아가는 퇴근길에서는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또 출근길에 나서면 그 상황을 목도해야 되고 떠나가는 우리 동료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이거에 매일같이 노출이 돼 있고 강도 높은 노동 왜냐하면 뭐 작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오롯이 2시간의 방송을 채워야 하고 그 상황이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현실 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출구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몇백 분씩도 계시고 그러니까 노출할 수도 없고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그런 부분들이 힘들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송에서 막 구구절절 얘기하기도 약간 그렇고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얘기들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면 또 청취자분들 중에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우는 소리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서울 사실 지역 미디어잖아요. 서울시에서 이제 재정 지원하고 조례를 통해서 운영되는데 폐지가 됐지만은 그럼 이제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책임이 있어요. 시의원들. 시의원들 말고 아니라 서울에서 이제 출마하시는 25개구 안에서 있는 선거구에서 나오는 분들도 사실은 서울 시민들의 투표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TBS에 대한 책임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거의 많은 후보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책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외면하는 거. 제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억울한 부분 두 가지는 하나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소위 방송이 잘 나갈 때는 정치권에서 저희 채널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여권이든 야권이든 국회의원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저희를 대변해 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권이든 야권이든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후보자들 중에서도 TBS를 위해서 애써보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느낌이 드는 그 억울함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분들도 이런 기사가 TBS와 관련된 기사가 나가거나 하면 양극화돼서 어떤 의견이 달리냐면 너희들이 소위 김어준을 내쫓았으니까 너희들은 망해도 싸 이런 의견과 너희들은 좌편향 됐으니까 망해도 싸 라는 이렇게 극단적인 의견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두 다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의 어디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지?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34년 동안 이어져온 이 방송국의 의미를 너희는 김어준을 버렸으니 너희는 망해도 싸? 너희들은 좌편향 됐으니까 망해도 싸?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굉장히 힘들고 억울한 되게 시민들도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준비를 좀 가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방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의 변화들이 방송국에서 채워주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방송국을 지지해야 되느냐? 당연히 지지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나랑 다른 목소리를 표명하든지 나랑 같은 목소리를 표명하든지 그 이유 때문에 방송국이라는 존재를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없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TBS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시민들도 좀 전향적인 좀 생각들을 스스로가 좀 하실 때가 되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동시에 이번에 나오는 후보들, 여야 국회의원분들에게 모두 다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아사에서 뭐 질문을 발송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대답들을 하는지 좀 취합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선거기간을 통해서 유권자들은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질문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 시민의 재산인데 그게 그냥 정치권 입맛대로 그렇죠. 사라져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슈가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요 전망하다가 이제 시간을 흘러가 버리고 이제는 좀 관심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서 많이들 더 저희부터라도 많이 그러다 좀 알리고.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탄생을 했냐면 네. 내부 직원들끼리도 무력감이 학습이 됐고 여기 계시는 외부인들조차도 무력감이 학습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충격파가 다가와도 TBS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게 아마 네. 다들 젖어드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슈가 발생하든지 간에. 그래서 더 두려운 건 아 우리가 이렇게 5월 31일 날 망해도 자연스럽게 젖어왔던 이 문화 때문에 충격파가 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결과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실 보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논리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편을 갈라서 어쨌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TBS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편을 나눴을 때 나누지 않게 반응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른 더 적극적인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도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언론을 싸면서 YTN, 뭐 MBC, KBS 본부장 지부장님이랑 같이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피해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좀 외롭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네. 과연 그렇다면 냉정하게 제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TBS가 그럼 진짜 여러분이 공격하시는 것처럼 정치 편향적인 방송만 있었느냐 하면 제가 TBS에 몸담은 게 17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초기에 그 무상급식 때문에 네. 했던 그 시기도 겪었었고 지금 17년 동안 많은 방송들을 진행해 왔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 특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시민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숱한 직원들이 저는 명절 때도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가 켜켜이 17년 동안 쌓여져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이 현실이 네. 너무나 힘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방송만으로 TBS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 그럼 나는 17년 동안 명절에 한번 모시고 주말에 한번 모시고 내가 여태까지 공익성에 기반해 와서 진행해왔던 이 숱한 프로그램들은 다 어떤 거였던 거지? 시장의 논리, 돈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진행해왔던 프로그램들은 다 그런 부정당해도 되는 것인가? 그게 다 역사 속에 쌓여져 있고 아카이브에 저장이 돼 있는 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제가 이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아까 뭐였냐면 네. YTN은 사용화되는 문제 그리고 뭐 KBS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너무 긴급한 상황인 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갈수록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TBS 상황이 정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다들 그냥 그 5월 30일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네. 오히려. 저희는 사실 TBS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한 게 별로 없어요. 저희 이제 이슈 아시아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이거죠. 정치 편향성이 있다고 해서 방송국을 없애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과연 정치 편향성이 뭐냐라는 질문도 우리는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지금 검열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정치 편향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 편향력이 뭐지?
정치라는 게 편향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편이 갈라지고 정치적인이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이 방송국을 폐지하는 것조차도 그 절반은 동의를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의의 방향이나 어떤 방식들 저는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TV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이제 다른 이슈들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는 YTN의 네.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예. TBS 얘기가 너무 심각하고 해가지고 제가 저희도 근데 심각하긴 합니다. 네. 아, 근데 TBS는요, 제가 곁에서 이렇게 보면 서울시 의회 의장, 여당 그쪽이 어떤 광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네, 만약에 맞아요. TBS가 진짜 없어지면 대한민국 언론사에 아마 비극으로 남을 겁니다. 네. 네. 저희 얘기해야죠. 네. 블랙리스트라고 명명은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도국 내에 촬영 기자들도 있고 영상을 편집하는 편집 기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자들을 떼서 영상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문건이 왜 문제냐면 첫 번째는 이 영상국 신설이 영상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자회사 신설의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상국을 신설하는 이유가 뭐 영상 기자들의 어떤 뭐 자존심을 높여주고 처우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상 취재 기자들은 YTN 지부의 핵심 동력이고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공정방송 투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그런 직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군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영상국을 신설하고 자회사로까지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보면 뭐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이 명단이 쫙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을 정도의 뭐 강성 노조원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분명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야비한 게 TBS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재원을 건드렸잖아요. 예산으로 목줄채서 그냥 아예 방송국 하나 지금 완전 없애버리는 거고 저희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수신료라는 것들을 건드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재원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럼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지금에 갖고 있는 권익들이 후퇴하는 것들을 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움츠러들게 되고. 근데 저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사실 YTN 하면 뭐 우리 돌발 영상 뭐 이런 것들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어떤 성향 분석을 통해서 그런 직종이 많이 있는 쪽에도 외주화를 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진짜 야비한 거예요. 그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려가지고 후벼 파서 이거를 움츠러들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저기 뭐 제대로 목소리 못 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용화가 되니까 이제 경영 효율화 이런 이제 그렇죠. 말을 통해서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우리 정리를 그렇죠. 하겠죠. 새로운 방식의 이제 뭐 탄압 억압이 들어가는 거겠죠 이제. 네.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뭐 법적으로 이게 일단 만약에 조직 개편을 조직 개편의 목적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거라면 이건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고요. 이런 문건의 작성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더더욱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고 또 영상국 신설이나 뭐 자회사 분리 이런 걸 통해서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이 악화되면 그거는 불이익 변경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조합 차원에서 대응을 할 거고 작성자가 내부인이에요? 작성자가 내부인이고 뭐 직접 만나서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런 말을 직접 했다고 해요. 영상 편집부 내 문제 사원을 처리하고 정치색 짙은 사원들의 편집 분야를 재조정하겠다. 그런가요? 라고 이제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불법 노동 행위를 건의를 한 거죠. 동료 직원이 사장이. 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신임 사장에게 보내는 문서예요. 현황 보고라는. 그런데 이 신임 사장이 어떤 분이냐면 이명박 박근혜 때 YTN에서 뭐 김장겸처럼 사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사장 이외 모든 직책을 누린 김백 씨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백 씨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YTN에서 노조위원장 등 기자 6명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특보를 지낸 인사로는 공정방송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YTN의 간판 프로그램인 돌발 영상이 오늘부터 방송되지 못합니다. 돌발 영상 제작진에 대한 사측의 해고와 정직 조치로 진상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상 나도 피해자예요, 사람아. 누굽니까? 이번에 위해서 사원 자격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취소를 한 거 아니에요. 3,000명 수로 무려 1,000명이 반년 동안 대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사태가 앞으로 4년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무작정 폭포 부자는 경찰. 네, 이제 저분이 사장으로 온다는 거고 3월 29일 날 주주총회에서 네.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면 당일날 바로 이사회를 열어서 취임을 할 것 같아요. 저분이 어떻게 그 추천이 된 거죠? 유진그룹에서 네. 갑자기 사내이사로 추천하겠다고 YTN 현 경영진에 통보를 해왔어요. 이제 저분이 어떻게 유진그룹과 선이 닿았는지는 뭐 추측하는 바는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사실 확인이 안 돼 있어요. 네, 사실 확인이 안 돼 있고 물론 추측하는 바는 있고 그게 사실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정치권과 연이 닿아서 그럴 네네. 것 같고요. 이분이 어떤 활동했냐면 공정언론 국민연대라고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뭐 김건희 디올백 보도를 거의 스토킹이다라고 이렇게 뭐 폄하하거나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를 뭐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고 뭐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죠.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YTN 사장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착한 악마님이 와주라 한다고 YTN 주식 샀는데 계속 팔아요 라고 근데 아, 예. 예. 주식 리딩방이 아니니까 네. 이런 질문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식이 근데, 계속 팔았다던데 앞으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냥 YTN 주식은 그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투자한 거라고 예. 보시면 되고 YTN이 공정한 보도하면 주가도 오르겠죠. 예. 그냥 묻어두시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예. 말을 어렵게 좀 하신 것 같고요. 네. 저 처음으로 주식 샀는데 네. YTN 주식 네. 알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큼티 브리핑을 마치고 메인 토크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토크 주제는 선거판 뒤흔든 황상무 획할 테러 발언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꼽으라고 하면 아마 다들 이걸 꼽으실 것 같아요.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MBC 획할 테러 협박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단어 자체가 너무 무시무시해요. 네. 획할 테러 협박 사건. 아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많아서요. 이 뉴스를 틀면 아이들이 도대체 획할이 뭐야, 테러가 뭐야, 협박이 뭐야 이 단어 조합 자체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실의 그렇죠. 수석이라는 사람이. 예.
일단 오늘 오전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남긴 의미가 커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황상무 회칼테러 발언의 맥락과 사건의 전말, 선거판에 미칠 파장까지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첫 번째, MBC는 잘 들어. 자, 이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어떤 네. 자리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3월 14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예, 지난주 목요일날 점심 때 대통령실의 출입기자들이랑 이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점심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MBC 기자를 포함해서 출입기자 한 방송 쪽에 한 5명 정도가 같이 먹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시민사회수석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갑자기 MBC 잘 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보사를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에 찔렸다. 근데 이게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 때문 그런 취지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MBC를 잘 들어라 콕 집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최근에 MBC가 그 이종섭 전 장관 네. 호주대사 임명 되기 전에 출국 금지 사실이었다는 거를 단독으로 보도했고 또 이제 호주 이제 공항 이제 도망가는 공항에서부터 이제 호주 현지까지 따라왔죠. 취재를 해서 네. 정권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여론의 비판도 세지고 그런 상황 여론의 비판적인 국면이 된 상황에서 그런 MBC한테 MBC 잘 들어 과거에 이런 허벅지 두 방 찔린 사건이 있었어. 그것도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 수석이 얘기를 한 거죠. 보통 이제 기자분들 이제 대변하는 건 대변인식이나 이런 쪽에서 예. 하잖아요. 그런데 예. 왜 시민사회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게 됐을까요? 발언에? 뭐 본인이 또 기자 출신이고 KBS 기자 출신, 앵커 출신이고 하니까 기자.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러 수석들이 이제 출입 기자들이랑 뭐 식사하고 이런 건 흔히 있는 일인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런 얘기를 꺼낸 거죠. 꺼낸 거고.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네, 저도 이제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네.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회칼테러 사건이 뭐지? 정보사 어떻게 그런 짓을 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취재한 과거 영상들을 보니까 되게 끔찍한 사건이었더라고요. 네. 실제 존재했었던. 네. 그러니까 그때 중앙경제라는 곳의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자기 집 앞에서 회칼로 해서 허벅지를 깊이 4cm, 네. 길이 30cm 엄청나게 중상을 입었고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붕대로 이렇게 칭칭 감고 네. 누워있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시민사회 수석이 그 농담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몇십 년 전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MBC는 콕 네. MBC는 잘 들어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모 기자가 왜 섬뜩하게 MBC만 잘 들어라고 얘기를 하냐 하고 했더니 그냥 농담이다 흐흐 하고 이거 안에다 정보 보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덧붙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한 커뮤니티에 갔더니 네. 그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게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황상무 수석 발언의 전모 해서 그 글을 좀 요약해 보면 황상무 수석이 처음에는 방송 기자들 모임에 MBC 기자가 있는 줄 몰랐고 다른 방송 기자들만 있는 줄 알았고 아주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본인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이 뭐 과거에는 이런 테러도 있었고 DJ 시절에는 뭐 이런 세무 사찰도 있었고 조중동 사주가 구속되는 때도 있었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한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보도 우리 정부에 대한 그런 보도는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그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좋냐 나쁘냐는 뭐 그냥 되게 주관적인 네. 평가니까 근데 그 해당 기자가 바로 황상무 수석 옆에서 들은 얘기고 MBC 기자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자들이 출입 기자들이 같이 이제 수석이랑 하고 나면 서로 이제 복기를 하거든요. 안에 네. 보고를 이런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니까 네. 그 복기 내용 어디에도 뭐 DJ 때는 뭐 언론사에 대한 전면 세무 사찰 하려고 했고 뭐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상무 쪽이든 황상무를 뭔가 지지하는 쪽에서 거짓으로 만든 찌라시인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문진 이사들이 어저께 방문진 회의 중에서 이걸 옹호한다고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전체 맥락은 이런 찌라시 같은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것만 쏙 빼서 보고 또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뭐 과거에 뭐 DJ 때 뭐 세무사찰로 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하고 이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DJ 때 얘기했으면 네. 그래서 MBC가 그런데도 그렇게 보도했으면 방심위에서 지금 벌써 거의 보도했다고. 아니 그러면은 MBC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직 뭐 평화로운 상황도 아니고 MBC가 계속 정권의 공격을 받았고 뭐 전용기도 안 태워주고 네. 뭐 실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백억을 때려맞고 뭐 검찰, 경찰, 방통위, 감사원, 권익위, 방심위까지 해서 MBC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나서서 MBC가 악의적으로 방송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 이기주 기자는 또 그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이기주 기자는 실제 살해 협박까지 받았어요. 그래갖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경찰이 이제 보호를 하겠다고 해서 네. 신변보호까지 1중과 2중과 받을 정도로 실제 협박들을 늘상 받고 있거든요. 네.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보도했던 기자는 자기 신상 네. 인터넷에 엄청나게 심한 맞아요. 사이버 공격받고 네네. 실제 해외에 있는 자기 동생의 신원까지 다 네. 공개가 되고 엄청나게 공포에 떨었거든요. 러시아에 음악 공부하러 맞아요. 간 친구인데 그래서 뭐 빨갱이다 뭐 이런 네. 식의 공격까지. 그 조합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MBC 구성원들이 이 정권 들어서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할 때마다 늘상 그런 협박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수석이란 자까지 나서서 MBC 잘 들어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하면 어? 이런 일도 당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정말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가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언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전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88년도와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엠본부에서 플래시몹이 나왔다면서요? 아,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첫날 금요일 날은 바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 노조 구성원들이 같이 기자회견을 했고 월요일 날은 저희 조합원들이랑 회사 주변에서 항의 플래시몹을 좀 했습니다. 잠깐 영상 좀 보여주시죠. MBC 윤석열 대통령은 잘 들어라. MBC에 대한 테러 협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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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잘 들어라. MBC에 대한 테러 협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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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네. 아,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오, 예. 네. 뭐 같이 좀 이렇게 들고만 있으니까 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네 다음에 좀 더 예, 강시복장이라도 예, 하고 역동적으로 예. 좀 강시분장 어떠십니까? 아,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종비분장이라든지 네. 강시분장이라든지 네, 뭐 짧게 좁으면 나간대 하여튼 예. 회사 곳곳과 상암 주변 돌면서 네. 계속해서 저런 플래시몹을 좀 임팩트 있게 예, 좀 진행을 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사실 회칼 테러만 있는 게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도 있어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좀 아, 제가 뭐 예.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도태우 후보가 이제 사퇴한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 갖고 그 황 수석의 워딩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네다섯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 이게 사실상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 황상무 수석이 황상무가 예. 이런 이야기를 황당무계한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배우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만 증거가 없으면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베네요. 일베네요, 진짜. 네. 그게 인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말 극우 유튜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진상규명 아니, 얼마나 그렇죠. 많이 이루어졌고 예, 정부 얼마나, 차원에서도 예. 많은 뭐, 얘기들이 조사 있었고 조사 판결 얼마나 네. 많이 나왔습니까? 이제. 그리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그렇죠. 것도 결국 5.18 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잖아요. 헬기 관련해서도 그 조비호 신부와 뭐 일부 예. 말고는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황상무 수석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 그 사과나 이런 것
것에서는 5.18 관련 발언은 싹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회칼 테러 요 협박 요 논란이 세지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럼 정말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정치인이 역사적 검증을 거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역사 의식을 검증을 받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용산 대통령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5.18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대한 부정, 이외에 뭐 도태규 후보의 그 뭐 낙천되셨지만 공천 취소되었지만 어쨌든 우리 역사가 만들어왔고 우리 정체가 인정되고 공통적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이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장겸 씨가 비례대표로 이제 추천된 것도 그렇고요. 김백 씨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시민사회 수세역이 이런 발언도 그렇고 굉장히 되게 일관돼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일관되기 때문에 네. 이들의 세계관은 우리의 어떠한 정통적인 국체와 정체랑은 정반대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또 자기들이 국민들 만나서 그렇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네. 이율배반적인 그렇죠.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고.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김권희님이 네. 여기가 섬나라냐라고 주신 분이 있어서 이 댓글을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게 네. 더 무서운 게 이제 테러가 이게 극심한 공포란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극심한 공포인 이유가 이거를 MC가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묻혀졌을 테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조용한 테러거든 사실은. 사실 암살의 가장 무서운 암살이 조용한 암살. 흔적이 남기지 않는 거잖아요. 흔적이 안 남을 뻔했던 발언의 테러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일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테러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분이 사퇴를 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발언들이 실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총선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그 말씀해,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을 연장선으로 네. 이게 사실 사퇴라는 건 총선용 액션이지 않을까? 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황상무 그쵸. 수석이 사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월요일 그 일요일 날 황상무 수석이 네 줄짜리 그냥 네. 네. 입장문 내고 네. 거기도 5.18 관련한 뭐 사과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 네. 다음 월요일인가? 대통령실이 입장문 내서 뭐 우리 정부는 무슨 언론 자유 보장하는 게 우리의 네. 철학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황상무 사퇴시키지 않겠다라는 인식이었는데 하도 여론이 안 좋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수도권 후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 이제 아 여론이 심상치 않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결국 어부지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사퇴를 한 건데 이것도 사실 사퇴하려면 대통령실 정식 뭐 사과를 하고 왜 사의를 수용했는지 뭐 그렇죠. 설명을 한다든지 예. 근데 오늘 새벽에 6시 49분에 대통령실 문자 보낸 거예요. 사의 수용했다고. 딱 그 내용만 그렇죠. 달아왔고.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보는 유튜브에서 네.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게 네. 엄청나게 지금 이번 한 주를 거의 뒤덮었던 게 사실 그 이종섭 장관 저기 호주행 그다음에 지금 황상무 네.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이고 근데 이 보도를 또 MBC가 다 했단 말이죠. KBS 경우가 황상무 건의 경우에 그 소위 말하는 발생 네. 그 발언이 네. 나오고 했던 날 웬만한 언론들이 이걸 다 이제 MBC 인용 보도를 갖지 않습니까? 네. KBS는 이 발생 자체를 보도를 안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근데 네, 아예 보도가 안 나갔어요. 문제 제기하니까 아, 이런 것들은 뭐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다. 지금 그 보도본부 수뇌부의 의견은 그런 건데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태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보도는 나가. 사태는 나가. 근데 왜 황상무가 사태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KBS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계시지도 않겠지만 네이버를 검색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 맥락을 전혀 파악 못한 채 그냥 사태만 했다. 이게 무슨 코미디다. 아,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전형적인 김장겸 씨 보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 그게 다 잘라놓고 네. 그게 해명 나오면 보도하고 김백이 돌아오고
지금 MBC도 사실 8월 이후에 방송진 네. 바뀌고 하면 KBS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보선들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총선이 정말로 중요하다. 전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사퇴 전 저기 저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 저게 2022년 4월 저희 포스터거든요. 네. 방송 3법 지배구조 개선 네. 하면서 저 붙인 거예요. 지금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법안들 못 다루면요. 그냥 MBC도 속절없이 그냥 가버리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도 아침, 네. 아침에 보면서 아, 선거 매년 해야 되나? 선거라도 있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비판을 그렇죠. 처음 거의 수용하는 걸걸요? 지금 윤석열 네. 정권 들어서? 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네. 너무 이제 지체가 되고 있어서 이제 황상무 그 사회수석에 대한 얘기를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네. 일단 두 번째 키워드는 선배가 부끄럽다 이 키워드거든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KBS 간판 앵커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KBS 오랫동안 예. 그 메인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 양반이 KBS 있을 때도 그런 이제 언론관이라든지 이런 친정권적인 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고 특히나 또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우는 후배들에게 대해서도 정치 편향적이다 이런 프레임을 많이 씌워서 공격해서 신망받지 못했어요 내부에서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2018년 4월에 뉴스9에서 이제 메인 앵커에서 내려올 때 이번에 하신 말을 제가 읊어드릴게요. 말의 생명력을 믿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 많은 말을 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말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앵커 그 마지막 내려올 때 했던 그런 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혀를 잘못 놀려서 이렇게 지금 사장이 난 거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KBS를 저기 퇴사를 했죠. 퇴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 사내 망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KBS는 극단의 적대 정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하고 사직의 벼락 던지고 멋진 말들이죠. 다 맞는 말들이죠. 이 말만 보면 되게 공정한 언론관을 갖춘 것 같아요.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바로 그 특정 정당에 정당해서 강원도지사 그 저기 뭐 출마도 예. 하려고 뭐 경선까지 붙었다가 예. 결국 낙마를 하긴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사실 대통령실에 작년 말에 시민사회 수석으로까지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캠프 있을 때도 이런 말로 구설이 많았어요. 기자협회가 되게 뭐 민주노총 쪽 이중대다 무슨 편향적이다 정치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때 기자협회 차원에서도 그 상당히 저기 황상무 경질하라는 요구들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양반이었다. 총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분도 분명히 또 백할 수가 있겠네요. 언제든지. 아니 보니까 정치권에 굉장히 기웃기웃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예, 권력 앞에 굉장히 몸을 낮추시는 분이 아닐까. 제 판단이 맞습니까? 상무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지금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머로 오늘따라 유머로 써줘.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요. 아, 여기 빨간 글씨로 써있는 것 같으니까 그 매트 써먹어야지 여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KBS 지부장님께서는 이 황상무 선배에게 남기고 싶은 어떤 멘트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한숨부터 쉬시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그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 KBS의 경력을? 예, 경력이라는 것들. KBS 더 이상 묻히지 말아라. 예, 예, 예. 항상 네이버에 연락해야 되나?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툭가말 시간인데 툭가말은 지금 앞에 보면 하얀색 백지가 다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툭가 놓고 말해보자를 줄여서 저희가 툭가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뤘던 이슈에 대해서 우리 큰티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관점이나 시각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번 단어도 좋고요. 뭐 문구도 좋고요. 써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TBS 송지현 지부장님이 제일 먼저 쓰신 것 같으니까 다뤄보죠. 네. 어떤 걸로 지한 인식입니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청와대 비서들 혹시 이런 말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술 마시면서 이런 말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얼마나 많은 거칠고 잔인한 말들을 주고받을까? 평소에? 네. 그리고 얼마나 왜곡되고 끔찍한 인식들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그걸 진화시켜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진화된 생각이 결국 국정을 운영하는 데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해서 저는 그들만의 그런 대화에서 결국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강호 씨를 불러와야 되는데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로 진화한 인식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언어 습관이라든지 가치관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아무 그쵸. 비판 의식 없이 표출해낼 수 있겠느냐. 서로 경쟁하듯이 그랬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한석 지부장님께서는 네. 황상무 전 수석이 회칼 발언에서 잘렸잖아요. 그래서 칼로 무배기. 아. 칼로 그리고 그런 무는 막 베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지까지 담은 그런 네. 표현입니다. 칼로 무배기. 물을 주세요. 네. 상자 빠진 거 아닐까? 칼로 무배기. 네. 예. 별로 철학적이진 않은 그런 그냥 맞으신 것 같은 단점이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분일까요? 예, KBS의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이 수사권을 복수에 이용하면은 그게 조폭 깡패지 네. 검사냐. 자, 볼 때 지금 이 정권은 그냥 깡패가 돼요, 깡패. 아니 그 회칼로 그 지금 어디 진짜 조폭 양아치들도 그런 말 잘 쓰나요 이게? 그 회칼 테러를 그냥 백두대낮에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자가 그것도 기사들 있는 자리에서 그 공식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도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그 MBC가 있고 이거는 저는 뭐 협박을 넘어서 사실상 테러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MZ세대들이 만약에 그 식사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뭐죠? 직장 내 괴롭힘. 그 직장 내 괴롭힘 네. 여기에 바로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의 반응 네. 수준이라면. 예. 그래서 저는 깡패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호찬 지금. 네. 저는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있나. 저희 우리가 약간 시간이 없어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네네. 그 뒤에 대통령실 발언 있잖아요. 예. 그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네. CG 혹시 만들어져 있는 거 띄워주실 수 있어요? CG 5번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해서 아 이번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예. 전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 예. 예. 그 전 거요. 예. 제가 그냥 저 네. 한번 보시면 대통령실이 월요일 날 낸 입장인데 최장군님이 성대모사 맞아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 이 고난이도에 이거 고개를 좀 도리도리를 해야 되지만 네? 아, 우리 정부는 그냥 읽겠습니다. 아니 그게 좀만 더 해봐. 괜찮았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 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저는 이게 네, 오해하실 수 있어요. 또 방송 심의 뭐라고 할까 봐 저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워딩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입장문 입니다. 실제 뭐 육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네. 아 저는 이거 보고 그 황상무의 회칼 테러 발언도 되게 무섭지만 저는 이 입장문이 너무 섬뜩했어요. 어떤 부분이 섬뜩했어요? 아니 이 정부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언론사를 도대체 보는지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는 이때까지 언론사 언론인을 뭐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에 벌인 적도 없고 MBC 국세청 세무조사 맞아갖고 수백억 뜯겼어요. 그리고 뭐 언론사 관계자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다. 언론의 자유와 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게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언론 탄압이
언론 탄압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감사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동원을 했고요. 검찰, 방심, 경찰 동원하고 방통위 동원하고 방심위 동원하고 시스템적으로 장악을 해갖고 탄압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없다. 그게 언론 자유를 그럼 보장해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했다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앞으로 뭘 더 하려고? 대통령실이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서 100명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유치탈 아,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야. 왜 나한테 그래? 거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약간 그런 분위기인가 지금. 그리고 뭐 언론에 아, 교수님 왜 안 웃으세요? 아니 왜? 제가 불편하세요. 아니 이렇게 KBS, 네. MBC, YTN, TBS가 이렇게 철저히 탄압받고 있는데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은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거다라는 거를 그것도 심지어 회깔 테러에 대한 반박으로 저 얘기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세무사찰을 할 때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말이 안 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존중한다? 책임을 존중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장 자체가 좀 이 정권에 대해서 되게 필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정책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 네. 그다음에 아, 네, 어떠한 뭐 성명서에 대한 문법 체크와 비문 이런 거 따지면 네. 우리가 아, 대변인실에서 이건 체크해 줘야죠. 그러니까 언론 기관의 책임 철 그거는 아마도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못 다하니까 그거를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를 내비친 것 같아요. 그런 거 그 말이 안 돼. 그게 탄압이에요. 공영방송이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네. 따지지 말아주세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섬뜩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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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러니까요. 이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일을 벌려놓고 네. 본인들이 도대체 한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이런 게 있느냐. 나는 한 게 아니다. 그럼 과연 누가 했느냐. 이런 부분을 곱씹어 봐야 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섯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입틀막에 이어 칼틀막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 너무나 이 풍경도 와, 이거 우리가 진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를 아이들이 봤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입이 막 틀어막혀져서 쫓겨나는 모습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목격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기자들에게 회칼 협박을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내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 검열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론인들은 아마 체감하는 게 일반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호소하나요? 근데 차라리 호소하면 저는 좀 더 다행이겠다 싶긴 한데 여전히 뭐 YTN, MBC는 뭐 이렇게 취재 현장에서 뭐 왕성한 취재력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KBS가 이제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숫자까지는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역대 가장 지금 많은 휴직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제작진들. 맞아요. 근데 이제 회사가 단협이나 이런 이렇게 보장된 휴직들은 다 막았어요. 사람들이 다 빠지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근데 육아휴직 같은 법정 그 휴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회사가 제재를 못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추세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냐면 회피하고 싶은 거죠. 이 제작 현장을 의미도 못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또 하나가 저희 언론사에서도 다뤘던 얘기이긴 한데 그 지역의 그 풍물 소개라든지 그 사건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뉴스9에 많이 배치가 네, 되고 네,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경향으로 지금 네.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지역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자들도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오더성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지금 그래서 뭐 그 두 가지 상황만 봐도 KBS에서 이거는 뭐 자기 검열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 기자들 자체들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도저히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분노들이 너무 많이 쌓이죠. 그리고 뭐 지금 저희도 오늘 촛불하고 계속 왔지만 뭐 세월호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내야 될 방송들은 정작 못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근데 저는 그게 기자들이 자기 검열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자기 검열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할 수 없다는 무력감들도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큰 상황이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더 쌓이면 이게 어떤 순간 더 큰 분노로 이게 표출이 될 문제이지 오히려 뭐 기자들이 이걸 자기 검열하면서 위축되거나 뭐 이렇게 수축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보도를 KBS에 대한 지금 총선 보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되게 예외적인 게 뭐냐면 조국에 대한 보도가 제일 적은 방송사가 KBS로 나타났어요. 예. 한 건 보도를 했는데 흥미로운 건 SBS도 그렇다는 거예요. SBS는 어떤 압박이나 장악이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도 이제 그런 회피하는 것. SBS는 태형 문제가 걸려 있어서 좀 어떠한 예. 이슈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 검열이 아니라 정부를 위한 적극적인 보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선택들이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총선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자동적으로 묻히게 되겠죠. 몰라도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메시지들이 네.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곧 그때 현장에 다섯 명의 기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칼 테러. 네, 그걸 얘기가 똑같이 들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MBC만 이걸 보도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제 MBC의 보도를 당일날 인용해서 보도한 기사들은 많지 않았어요. 다음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 논란을 해서 이제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대통령실이나 뭐 국회도 그렇고 어떤 이제 대통령 수석과의 점심 자리나 이런 거는 관행적으로 약간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을 그게 딱 박진 않지만 그냥 의례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렇더라도 어떤 정말 심대하게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면 보도를 해야 그게 사실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발언들이 나온 건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도하면 이후에 대통령실 취재가 쉽지 않아진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섣불리 보도들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아마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이슈여서 이게 뉴스거리가 된다고 했는데 한 언론사가 오프를 깨고 보도해 그럼 그 언론사 핑계 대면서 그 언론사 발로 해서 보도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좀 지금의 상황을 좀 보여준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얘기 초기로 잠깐 돌아가면 MBC가 김장겸 사장 때 파업을 겪었지만 네. MBC가 살아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이 언론사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이 불씨를 되살리지 않으면 네. 저는 굉장한 타격이 네.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네. 저는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아싸라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네. 갈 것이냐 분기점에 놓여있다 갈림길에 놓여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칼틀막 입틀막 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으신 분 있을까요? 이거가 이제 저희가 하나 질문이 네. 자유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데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다. 자유가 사실 돈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돈의 거래 질서를 누가 만드냐면 돈이 있는 자들이 만들어요. 그 자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유가 돈과 같아서 자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결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정권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더 많은 자유를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자유가 어떻게 누가 결정되고 누가 더 향유할 것인지를 이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은 언론 자유나 시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뭘 한다는 말 대신에 모두를 위한 자유를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는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너희들에게 베풀어줄게라는 식의 정확하게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 되죠. 네. 언론의 자유도 내가 생각하는 언론들만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 저희한테는 안 베풀어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배고프고 춥고 여기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기소할 자유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자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네. 오늘 굉장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네. 넘어가 볼까요? 뿅뿅뿅은 들어라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MBC는 들어라 라는 그 키워드에서 저희가 좀 착안을 해서 요새 유행어가 된 것 같은데요. 다들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분을 지목하셔도 좋고 뭐 어떤 사물이든 어떤 대상을 지목을 하셔도 좋습니다. 따끔한 충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뿅뿅뿅은 들어라. 어떤 분에게 충원을 하실 건지 제가 오늘 먼저 마지막 하겠습니다. 예, 키워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들으세요. 네. TBS 폐국을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그러면 차기 대권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아, 섭뜩하게. 그게 중요하신 네. 분인데. 네. 다음 분. 끝이에요? 네. 지목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네. 아, 저 그러면. 와인님. 어, 예? 뭐 게임인가요? 지목해달라고 해서. 아, 들어라. 저는 회칼은 들어라. 언론인 찌르지 말고 물을 베어라. 아. 네. 지목해주세요, 다음 분. 어, 이게 되게 이상하게 하네요. 강 본부장님께서 해주시죠. 네. 저는 정권은 들어라. 어떤 정권도 이렇게 언론 탄압하다가 끝이 좋았던 정권은 없습니다. 늘 이게 언론 자유가 항상 승리하게 돼 있고 저기 우리 언론이 그래도 이게 자유를 지켜면 더 넓히는 그 싸움들을 해왔고 늘 이겨왔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어떤 정권도 언론을 탄압해서 끝이 좋았던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면 윤석열 정권은 들어라 고마해라. 많이 무었다 아이가. 정말 MBC 많이 무었습니다. 고마해라 죠. 계속 배가 고픈 사람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키워드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오늘 좀 평소보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동접자가 아까 최고치가 200분을 네. 넘겼더라고요. 아, 역시 평소보다 최당구님이. 많은 수치인가요? 평소보다 아, 평소와 같은 수치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아, 적었네요. 너무 굉장하게 역시 40만 분도하는 MBC군요. 팩트에 기반한. 아, 근데 숫자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제가 와도 뭐 이렇게 효과가 크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 네. 엄청난 댓글이 지금. 네. 네. 엄청난 지금 네. 지금 슈퍼챗도 들어오고 있는데. 오~ 네. 오~ 슈퍼챗 네. 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아~ 다음 주에 올 유은혜 선생님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은혜 아 너무 아, 너무 아니 지금 한 주 안 봤다고 이름을 까먹. 라이브죠 이거. 네, 라이브입니다. 이거 편집도 안 되고요. 네. 김감장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장군님도 고정. 아 예. 안 되겠죠? 왜 이렇게. 최장군 내가 20명 데리고 왔어요. 예. 작두님이 이렇게. 예, KBS 작... 유튜브보다 많이 들어왔다는데요. 아, 그래야 돼. 아 우리 경쟁 아, 예. 채널이네요. 예. 아, 아무튼 오늘 이제 저 함께 하다 보니까 아, 오윤혜 씨의 개인적인 사정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많이 자리를 좀 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고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월호 10주기 다큐 방영을 촉구하는 시청자 청원 온라인 서명이 KBS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예, 이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YTN 와주라는 주식을 사면 그냥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파란불이지만 YTN을 살리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뭐 대표에서 이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또 기회 되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주고 가셔가지고요. 네. 네. 그냥 그 유은혜 씨한테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게 어때요, 그냥 마무리 짓고 넘어가시죠. 네. 회카를 사용하시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말씀하시는. 아, 네. 네. 시장군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여러분 매일 4시부터 6시까지는 4시 상륙 작전 최장군입니다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으로 그냥 하지 마세요.